남해 멸치 쌈밥집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남해의 맛집 남해 멸치 쌈밥집입니다. 남해 하면 멸치 쌈밥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솥밥과 함께 제공해주는 멸치 쌈밥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여기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멸치 쌈밥인데 돌솥을 제공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곳은 돌솥밥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와서 보니까 멸치 해무침이 아주 맛있습니다. 남해 멸치 쌈밥집은 남해 농협 하나로부터 삼동점 바로 옆 부분에 있습니다. 멸치 조림입니다. 이것은 빠글빠글빠글빠글 찢어서 먹어야지만이 맛깔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멸치 무침입니다. 멸치 해무침. 돌솥밥입니다. 멸치 해무침이 워낙 맛있어서 소자 하나를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상추에다 이 멸치 조림을 싸서 먹거나 조림도 싸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멸치 조림을 상추에다 싸서 함께 먹으면 아주 맛깔나게 되겠습니다. 멸치 조림을 상추에 싸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아주 맛깔난 맛이 되겠습니다. 멸치 해무침에 비결이 있을 텐데 몇 번을 먹어보고 해도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장님께 이 가게를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 여쭤봤더니 20년이 지났고 직접 운영하신 지가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노하우가 있는 듯 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해군 수산협동조합에서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멸치 액젓과 이런 것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고 한번 드시겠습니다. 이 남해 멸치 쌈밥집의 앞부분이 보시면 주차장이 널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도 주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주차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